안녕하세요. 오늘 7월 23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 바깥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아시아프 현장에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체크를 하고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그 아시아프는 2008년도에 조선일보사가 시작을 해서 그동안 문화역성 284 동대문 DDP 이런 곳에서 전시가 열리면서 젊은 작가들에게 큰 활력을 불러 일으켜준 그런 전시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요. 의외로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아시아프를 찾고 있습니다. 문진성 벽화의 혼합 매체인데요. 이렇게 작가별로 어떤 10만원 단위의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김사도의 뚜엣 코로나19 속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힐링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마침 전시대학교에 전시장에 우리 세종대학교 김종학 선생님이 계셔가지고요. 잠깐 한 말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예, 아, 여기서 뵙게 돼가지고요. 선생님, 지금 이제 아시아프 그동안에 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고 많이 관여하셨는데 오늘 이 아시아프 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아시아프 올해가 몇 해인지 모르겠네요. 2008년에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시작했나요? 벌써 네. 그러면 12년 차인가 13년 차인가. 네. 그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시아프가 예예. 그 대중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술이라는 또 고정된 관념. 네네. 전문가 미술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시도라든가 어떤 예. 새로운 경향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른데. 네네. 근데 이제 젊은 작가들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예. 일반 그 대중들이 일반 분들이 그 그림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현대미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네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젊은 작가들의 발굴 조금 더 올라가서 히든인가요? 나이 드신 분들 작품까지 같이 전시하면서 우리 미술계에 그래도 어떤 큰 활력을 불러 일으켜준 것 같은데요. 네네. 앞으로도 이렇게 아시아프의 발행은 어떤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기대라면 네. 처음에는 신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렇게 그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네. 신선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작가들도 그렇고, 항상 그, 어떤 그 정해진 패턴, 또 네.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고, 예. 뭔가 젊은 작가들이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고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길을 좀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 기성, 우리 이제 미술계에 있으면 좀 학생들 지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 이제 그런 일을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어쨌든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은경의 현현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 150만 원 예, 가격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11년에 홍익대학교에서 전시를 하고 다시 9년 만에 또 홍익대학교에 와서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1부와 2부로 두 차례 나누어서 전시를 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상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2020 아시아프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